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여기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왔다가 촬영을 다 해놓고 날려버리는 바람에 다시 찍으러 왔어요. 저번에 다 찍었는데 편집하다가 다 영상 날려버려가지고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키 작은 사람 얼굴에 여자분인가 본 것 같은데 얼굴에 이렇게 수염이 얼굴에 손톱이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손톱을 길렀나 보네. 한 번도 안 자르고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불편하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검투에서 코를 잃은 후 금으로 인공코를 만들었다.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1700년도에 영국에 살았던 코반스 웨더스의 코는 무려 19cm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요크셔의 한 서커스단에서 기이한 것을 보여주는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분은 또 뭐야? 이 남자는 1931년 중국 만주에서 로버트 리플리가 만난 사람이다. 중국 농부인 꽝이라는 애니 그는 머리 위에 33cm 뿔이 나 있어 인간으로 유니콘이라 불렀다. 뒤에 뿔. 세계적으로 참 신경 좀 많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실제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 자동차는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1971년 MGB 스포츠카를 뒤덮고 있는 것은 2.24K 금으로 도금된 영국 동전 만 개. 이 차의 제작사 퀸버키에 따르면 무게는 무겁지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악, 검주악. 대단해. 안녕하세요. 희한해. 참 희한하신. 조지 아주에 사는 JT 세일즈라는 코를 들어 이분이 실제 인물이시고 이거는 이제 그분을 붙어서 만든 모형이고 코를 이렇게 집어 쓸 수 있어. 참. 세계에서 키 제일 큰 사람. 와, 2m 70이야. 270cm.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십니까? 아, 이거 사진 찍었구나. 아, 사진 찍으시네. 아우, 죄송하네. 사진 찍으시네. 아, 이거는 실제 모형을 만들었는데 트럭에 실려있는 운전하던 중에 트럭에 실려있는 쇠파이프가 가슴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약간 빗게 나가서 살았다고 하네요. 와, 대단하시네. 대단해. 심장으로 쇠파이프가 뚫고 나왔어요. 와, 그런데 사는 거 보고 참 대단하시네. 저렇게 입거나 말거나 35cm. 오.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보아즈 로덴이 2008년에 아프리카 차두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곳 수르마 부족 여성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입술에 구멍을 뚫고 접시에 넣는다. 컬러 앞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 대단하네. 컬러 앞장이에요, 여러분. 컬러 앞장인데, 와, 작품이 대단하네. 컬러 앞장으로. 와. 이분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곰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내가 이거 올렸구나. 내가 저 올렸구나. 내가 저 위로 올렸다는지. 아, 놀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진 여자친구와 같이 오셨구나. 코는 뱀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 입을 넣어, 코에다 뱀을 넣어가지고 입으로 뱀이 나와요. 수백 개의 중고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로봇. 수백 개의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로봇이 됩니다. 반갑다. 아, 스타워즈에서 봤던 그거네. 야, 폐품으로도 만들었을 거네. 이곳은 옛날 영화, 이슬행 영화 중에 용쟁어 투어라고 있어요. 거울 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옛날 그 이슬용의 영화, 용쟁어 투어 영화에 나왔던 그 거울 방 같아요. 야,
말씀이란 말씀이다. 사방의 거울이야. 근데 입구가 어디냐 근데? 잠깐만 입구가 어디야? 나가는 입구가 어디야? 아씨 너 어지러워. 입구가 어디냐고 나가는 입구가. 아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